나에게 한 나라의 돈을 찍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누가 그 나라의 법을 작성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은 이 말을 남긴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상점은 부자들이 쓰고 버린 골동품이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들을 주업하는 고물상이었는데요. 간판 하나 내걸 수 없는 비천한 직종이었습니다. 마이어는 이 가업을 이어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마이어는 매입한 고물들의 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고물들의 가치를 잔뜩 높여주는 마이어의 팸플릿은 빌헬름 공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마이어의 팸플릿을 본 빌헬름 공은 마이어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마이어는 이것이 엄청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이어는 빌헬름 공이 화폐와 우표 수집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몇 개 파는데 성공했고 훗날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적인 금융재벌로 올라섰는데 절대적인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빌헬름 공에게 신임을 얻은 마이어는 그를 대리하여 돈을 수금할 정도가 되었고 점차 마이어의 사업은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유대인이라는 불리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 남을 속이거나 야바위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봐줄 비유대인 커넥션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마이어는 빌헬름 공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쫓겨 망명을 떠나자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빌헬름 공의 대외 차관 장부를 지켰습니다. 빌헬름 공은 이런 마이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직함에 감동한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내 자산을 그대에게 맡길 것이다. 이자는 2%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날 로스차일드의 기틀을 닦은 마이어는 후손들에게 유훈을 남깁니다. 1. 가업의 중요한 위치에 가문 이외의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 것. 2. 가문 가운데 가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로 하나일 것. 3.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척 간의 결혼을 장려할 것. 4. 재산 목록을 공개하지 말 것. 5.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적인 재산 평가를 하지 말 것. 6. 가문의 당주는 직계 장손 남자를 우선할 것. 단,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예외. 로스차일드가의 문양에는 라틴어로 화합을 뜻하는 콩코르디아, 성실을 뜻하는 인테그리타스, 근면을 뜻하는 인두스트리아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은 문양은 방패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있는 문양입니다. 각 문양은 로스차일드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상징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각각 4개가 아닌 5개의 화살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화살은 마이어가 애지중지했던 다섯 아들을 상징합니다. 다섯 형제는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투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돈독한 형제애를 과시하며 롱런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만한 우리나라 재벌 2세들이 경영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 로스차일드가 형제들의 우애가 얼마나 유지하기 어렵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늘날 로스차일드가의 미국 지부 재산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막대한 부는 결국 로스차일드가의 유훈과 그들의 출신 성분인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우러져 탄생되었습니다.